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정말 존재감 넘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바로 7시리즈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도 7시리즈 차량 저희 찍었었는데 정말 인기 많았죠. 네, 이번에는 740Li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설명드리자면 2011년 12월에 등록된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2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7시리즈 740Li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이렇게 대형 세단들, 네, 확실히 검은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지금 본네트부터 해가지고 앞에 범퍼, 라이트, 투명도 너무나 좋게 지금 그리고 세월 흔적도 많이 안 느껴지게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가 솔직히 살짝 클래식하긴 해요. 근데 지금 투명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차량에서 이미지를 담당하는 데가 바로 이 휠일 것 같아요. 외관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지만 이 휠로서도 또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휠도 네,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 기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쪽에 주차 기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가 한 50%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당시인데도 고스트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스트도어 자체도 지금까지도 작동을 안 하지 않고 네, 깔끔하게 다 작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눈 찌푸러질 게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뒤에 타이어는 네, 뒤에는 살짝 닳았어요. 한 3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관 쪽으로는 문콕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범퍼 쪽도 확실히 세월 흔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대형차 이렇게 저희 국산차로 따지면 거의 에쿠스나 EQ90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좁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방음과 그리고 뒷자리에 이제 그 전동 시트를 위해서 조금 좁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공간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닫고 반대쪽으로 보셔도 지금 테일램프도 지금 정말 깨끗해요. 네, 정말 관리는 확실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 이 BMW 또 실내 한번 봐야죠.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볼게요. 네, 이 차량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시트 상태부터 지금 뭐 그레인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주행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해요. 네, 일단 옵션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운전석 조수석은 뭐 당연히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는 저기 버튼 저쪽에 있어요, 정대리. 네, 저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버튼들이 원래 BMW가 잘 까져요. 근데 버튼 까짐도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핸들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텔레코픽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의 차선 이탈 경보 장치부터 해가지고 앞차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지금 컬러로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계기판까지도 네, 풀 LCD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관리 상태부터 모든 게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선루프도 확실히 큼지막하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위로 하이패스 기능 따로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이렇게 이제 지지선과 함께 그리고 또 핸들 돌림과 함께 이제 지지선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마 제가 이것도 바꾸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대리가 문을 닫으면은 조수석까지 문을 닫으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나옵니다. 네, 문 닫아주세요, 정대리. 예. 손 안 짧잖아요, 그렇죠?
닫아주세요 빨리. 네, 이렇게 닫으면 어라운드 뷰. 네, 근데 27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 제외하고 옆에하고 뒤에까지 나오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CD 플레이어 기능들, 그리고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컨 버튼 특히나 많이 까지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이 바람개비에서 이 부분 살짝 빼고는 그렇게 심하게 까진 현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도 둘 다 한번 온도 바꿔가지고 맞춰볼 건데요. 네, 정대리 때려보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네, 여기 따뜻한 바람 나오고요. 예, 정대리 차가운 바람 제대로 나오네요. 그쵸? 춥죠? 네, 일단 켜놓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 꺼줘야죠. 정대리가 이렇게 째려본데 꺼야죠. 네, 이쪽도 지금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에 지금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꼭 독일 차들은 이렇게 열선 통풍이 같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BMW 7 시리즈를 보시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고지병이에요. 이 컵홀더가 잘 안 나오거나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잘 나오고 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BSI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식 기어 노브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옵션도 꽉꽉 차있고 지금 필요하고 지금 좋아하시는 옵션들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살펴봤는데요.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뒷자리가 역시 깡패네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뒷자리 공간 엄청납니다. 네, 엄청 큰 공간이 나오고요. 뒷자리 뭐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일단 뭐 회장님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뒷자리 이렇게 시트 포지션도 정말 편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요거 발 받침대.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이걸 왜 굳이 넣어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포지션을 딱 이렇게 뒀을 때 발까지도 딱 각도까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 운전석, 도어에 보시면은 지금 요 뒤에도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이제 이 편안한 포지션을 저장해 놓기 위한 메모리 시트가 두 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눌러봐 드릴게요. 이쪽에 선블라인드가, 네, 지금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쪽 창문까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네, 정말 기술력 하나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뒷자리에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뒷자리 모니터, 네, 둘 다 작동 잘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뒤쪽에도 에어컨 지금 양쪽 다 이제 듀얼 프로토로 해가지고,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포존, 네, 뒷자리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 차량은 포존의 에어컨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도 열선하고 통풍 시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 쪽에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시트 상태까지도 완벽하게 정말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이제 실내 옵션들 다 살펴봐 드렸으니까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뭐 엔진룸 영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조용한데요.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정말 큼지막한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엔진룸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라이트, 정말 아쉬운 부분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쁘고 관리도 잘 되어져 있는데 이 노란색 라이트가 살짝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네, 라이트가 좀 하얀색이나 아니면 라이트만 바꿨어도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순정 그 상태로 다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1년 12월에 등록한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2000km 달린 단순 교체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BMW의 740 Li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옵션? 네, 지금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들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고 확실히 크기도 크고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까지도, 네, 외관하고 실내 모자하게 모두 다 관리 상태까지 정말 좋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금액이 엄청나죠. 네, 정말 거의 집 한 채 가격에도 집 한 채가 빠져나가고 이제 그냥 원룸 전세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네, 정말
전체적으로 금액까지도 저렴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 요 정도 금액에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아님 정대리가 친절하게 더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